참이 길게 이어지더니 어제부터는 우리 지역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어제까지 경북 문경 동로에는 197mm, 봉화에는 160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내리고 있던 비는 모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요. 빗방울만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최고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까지 올라 무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다시 폭염특보 발표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습한 가운데 지표면이 많이 습해서 아침에는 안개가 만들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25도, 안동 23도, 포항 26도로 출발해서요. 한낮에는 대구 34도, 안동 32도, 포항은 33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오르는 만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5도, 영천 2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영천 32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4도, 상주도 2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33도, 상주 3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3도, 영주 2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2도, 영주 3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이상의 낫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또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